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맨드라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맨드라미는 비름과로 학명은 첼로시아 아르젠테아입니다. 드맨드라미로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구미파자, 야개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개맨드라미는 1년 생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열대지방의 원산지인 귀화식물입니다. 개맨드라미의 원줄기는 높이 40에서 80cm 정도이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털이 없습니다. 개맨드라미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귀화합니다. 연한 홍색의 수상화선은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립니다. 개맨드라미는 식용 및 관상용으로 이용되며 거풍열, 고혈압, 나기 증상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